뭐 이런 명심하세요. 꼭 젊은 시절에 뭔가를 이뤄내야만 한다. 이거는 통계가 만들어낸 잘못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도움되는 내용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이게 또 책방송이라고 너무 지금 안심하고 있어요. 언제 그 팩폭이 날아갈지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긴장 타고 계세요. 이따가, 네, 진짜 두고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 할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도대체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지금 이 책에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분야냐? 운동선수예요. 이 운동 분야에서 이 성공한 선수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성공한 선수들의 어떤 통계치. 자, 그 결과가 뭐냐? 자, 요겁니다. 지금 나이랑 실력, 성공한 운동선수들 이렇게 보면은 몇살 때가 제일 많습니까? 서른쯤, 이때가 아주 피크를 치죠. 자, 그 이후로는 떨어집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면 막 트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직 24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창창하죠. 네, 24. 지금 보니까 군대도 안간것 같아요. 전 군대를 어딜 가면 좋습니까? 무슨 40이야. 24라니까? 54는 뭐 하는 놈들. 해병대 그런 거저 몰라요. 해병대 뭐 하는 데인지 모릅니다. 성태야 말로 올게 죽고 싶습니까? 농담이고요. 여러분, 근데 이걸 지금 운동 영역을 보여드렸잖아요. 사실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렇게 피크를 칩니까? 운동선수보다는 조금은 나이가 많죠. 한40 정도 됐을 때 이제 노벨상 수상이나 최고의 혁신가들 거기에 밀집해 있단 말이에요. 각 영역마다 이렇게 피크를 치는 타이밍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의 어떤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20대고, 뭐 수학자나 물리학자 같은 경우는 30대 정도 됐을 때, 기업이나 CEO 같은 경우는 50대 정도 되면은 대부분 이제 그 역량을 엄청나게 이제 잘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그래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해져 있구나. 나는 이미 그때가 이제 지났으니까 나 이제 가망이 없구나. 포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끝입니까? 정말 끝인가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책에서 정말 그 날카롭게 이걸 지적을 하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치라는 거예요, 통계치. 이 통계라는 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수학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모양을 이해를 하고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그래프가 하나의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하나의 그래프가 되기 이전에 수많은 어떤 곡선들이 있었겠죠. 원래 그래프가 어땠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보는 순간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연기를 할 거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무 연기를 잘하잖아. 무슨 놀란 남아가 왜 나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하나 그래프를 추적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늦은 나이에도 빛을 발한 그런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계는 어떤 건지 아세요? 아주 어린 나이에 10대 때 이렇게 피크를 쳤어. 그러다 고꾸라졌어. 만약에 중간이 아예 없어요. 아까 30살 때 최고의 뭐 기량을 발휘하고 뭐 이런 어떤 통계치였잖아요. 근데 그 통계치가 원래 그래프는 이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전부 10대 때 몰려있고 전부 한 50대 때 몰려있으면 그거 여러분들 평균 내면 어딥니까? 가운데 아니에요. 그렇게 무수한 어떤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 책에서 아주 좋은 예를 들어요. 되게 많은 예들이 있는데 역사적인 어떤 인물들, 여러분들이 알만한 어떤 인물들 중에 한 분을 대는데 되게 적절한 예죠. 누구냐면 마이클 페러데이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페러데이 아세요? 마이클 조던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극빈 마이클 잭슨이 또 왜 나와요? 그만 좀 하세요. 맞아요. 물리책 두껍게 만든 사람 맞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진짜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학창시절 자체가 없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교육 자체를 받질 못했으니까 그냥 산수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정도. 근데 20살 넘어서 성인이 된 다음에 어쩌다가 이제 화학에 관한 글을 이제 보게 됐는데 여기에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마이클 페러데이를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학교도 안 나왔어. 더 센 뺄셈밖에 못해. 그리고 뭐 성인이 될 때까지 뭐 머리가 좋다고 이렇게 막 인정받아왔던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페러데이 이분이 수학 있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그냥 아주 간단한 대수 정도만 가능했고요. 삼각법 이런 거는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이분이 그런 주변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듣진 않았어요. 본인 스스로 자기 개발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나쁜 신호들을 다 무시해버린 거죠. 여러분 아까 그래프 한번 떠올려 본다고 한다면은 이미 페러데이 같은 경우에는 퇴물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물리에서도 단골로 그 시험 문제 나오는 전자기 유도 현상, 그야말로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어요. 인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잖아요. 물리책을 두껍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한 게 40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광학현상, 반자성 뭐 이거 발견했을 때는 50대. 50대 후반이 돼가지고 이분의 이론을 어느 정도 확립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례가 역사상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통계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젊은 시절에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오고 했을 때 이게 된다. 근데 그건 말 그대로 통계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실 말할 것도, 지금 많은 학생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계시고 성인분들도 많죠. 마흔일 수도 있고 쉰일 수도 있고 요즘 100세 시대니까 그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꼭 젊은 시절에 뭔가를 이뤄내야만 한다, 이거는 통계가 만들어낸 잘못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사실을 이 책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무조건 1등을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잘 나가고 그렇지 않은 예가 많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제가 이제 교육봉사활동을 하고 소외계층을 하면서 저의 어떤 신념이나 저의 기본적인 믿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얘네들 물론 뭐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학교 막 잘리고 자퇴하고, 여러분 근데 이 친구들에게도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제 고작 뭐 10대인 되다가 이렇게 길바닥에 막 침 찍찍 뱉고 줄담배나 펴다고 사고치고 이런 아이들도 나중에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이 정말 엄청난 뭐 재벌이 되라는, 아니 뭐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 이렇게 되지 않으란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